여섯 번째 주제는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는 세일즈 대시보드다. 그대로 주소를 넣어볼까요? 세일즈 대시보드에서 뭔가 데이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보시면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우스 인풋이라든가 사용자 유저 인풋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새로운 오더가 얼마이고 세일즈 어마운트 판매액이 얼마이고 소비자 만족이 얼마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세일즈 대시보드 라이브 해서 보시면은 이런 마운트라고 하는 펑션, 렌더 펑션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없던 것 중에서 핸들 인포라는 게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DEFP라고 하는 게 있어서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뭔지 이걸 하나씩 보자는 거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렇게 세일즈에서 컨텍스트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비즈니스 로직 이렇게 구성을 했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일즈 대시보드 라이브. 이것도 하나씩 달라진 부분, 이전과 달라진 부분만 같이 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마운트에서 if connected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켓 connected, 이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live view studio web 여기 있잖아요. is live view 여기서 불러온 펑션입니다. 이 펑션이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 펑션은 소켓의 커넥션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두 가지, 그러니까 피닉스 라이브 뷰의 경우에는 연결이 두번 발생합니다. 첫 번째 커넥션, 퍼스트 커넥션, 퍼스트 커넥션은 is done 언제? when? 브라우저 input some address in its address bar. address bar and connect to the server. 그래서 서버에 접속할 때첫 번째 커넥션이 일어나고, 이때 커넥션은 static connection, static 혹은 stateless connection. 그래서 이게 원래 HTTP가 stateless connection이에요. 100번을 만나더라도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second connection은 언제 되나요? is done by app.js 파일, js 파일 sent from the server after the first connection. 그죠? 첫 번째 커넥션 시점에 서버가 보내주는 app.js 파일에 의해서 두 번째 커넥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두 번째 커넥션은 첫 번째 커넥션과 달리 stateful connection입니다. 이때는 웹 소켓 커넥션이에요. 웹 소켓 커넥션이고, 얘는 이거 또한 스테이트풀이고, 스테이트풀 커넥션. 스테이트풀과 스테이트리스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스테이트리스는 이전에 만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스테이트리스입니다. 100번을 만나도 새로 만나온 것이 새로 만남이고, 스테이트풀은 이전에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기록하느냐 하니까 소켓에다 기록을. 그죠? 이렇게 소켓이 기록을 하니까 소켓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켓은 뭐냐? 소켓 is a data structure입니다. data structure이고, and store 뭐라고 해야 되나요? information about the conversation previous conversation between browser and server입니다. 그죠? 이전에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컨버세이션이 다 저장되는 곳이 소켓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니까, 펑션을 호출하고 난 다음엔 항상 이 소켓을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렌더하고 난, 렌더는 아니죠. 렌더 말고 펑션 핸들 이벤트 뒤에도 소켓을 리턴하고, 핸들 인포 뒤에도 리턴하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자인에서 여기에 소켓이 리턴이 되죠. 이 소켓을 지금 바꾼 업데이트된 소켓이 리턴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펑션이 한번 실행되고 나면은 이전 소켓과는 달라진 소켓, 이전의 소켓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약간 업데이트된 새로운 소켓이 다음번 펑션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스테이트예요. 그죠? 스테이트가 뭐냐면 스테이트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some specific data. 그래서 그리고 어떤 specific이냐니까 which store information입니다. Information between two entities. 두 엔티티. 지금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와 and 서버.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에 오고 간 대화. 그 대화에 의해서 대화의 결과를 기록해 놓는 것. 그게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이 스테이트가 관리되는 연결을 스테이트 풀이라고 그러고, 이런 스테이트가 없이 웹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연결되는 것을 스테이트 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HTTP는 다 스테이트 리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펑션에 항상 소켓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이 소켓은 여기서 뭔가 내용이 바뀌어서 업데이트된 것이 리턴되고, 그죠? No reply라고 하는 것은 이 펑션을 호출한 누군가에게 이 소켓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버가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만다는 겁니다. 만약에 리플라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펑션을 호출한 누군가에게 이 결과 값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달받아서 이 펑션을 호출한 누군가는 이 소켓을 전달받아서 뭔가를 또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핸들 이벤트와 핸들 인포가 있는데, 이 핸들, 보시면 다른 점이 있어요. 핸들 이벤트는 여기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 첫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즈 인풋이라는 거죠. 뭐가 자, 요거 스트링 means 유즈 인풋입니다. 유저가 전달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다 받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톰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톰은 이벤트이고, 이벤트 프롬 인터널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세스. 어디 인터널 하냐니까 서버 프로세스. 서버 내에서 유저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이벤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톰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아톰.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은 이전에 본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커넥션이 되었는지 보고, 이 커넥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얘는 세컨드 커넥션이 만들어지고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second connection, second connection. 그러니까 이 마운트라고 하는 것이 두번 호출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한번 호출되고 마운트 랜더도 호출되고 두 번째에서도 또 호출돼요. 마운트 랜더가. 그래서 두 번째 호출된 것인지 보고, 이게 두 번째 호출된 것이면은 이제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연결이 된 거잖아요. 연결이 되었을 때 타이머 샌드 인터벌 해서 이거 뭐예요? 프로세스잖아요. 프로세스. 프로세스. 셀프에게 요 틱을 보내라는 거죠. 매 1초마다. 그죠? 이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콜론이 붙어 있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요것은 뭐냐니까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에 있는 모듈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엘릭스라고 하는 거죠. 엘릭스는 엘릭스와 and 얼랭. 얼랭 is same to 자바스크립트 and 타입스크립트. 바뀌었네. TypeScript and JavaScript. TypeScript and JavaScript. TypeScript는 그 자체가 언어가 아니라 그 밑에 JavaScript라고 하는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죠? Elixi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독립적인 언어가 아니라 Erlang이라고 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한 가지 진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Erlang에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JavaScript에 있는 펑션들을 TypeScript에서 불러 쓰듯이 Erlang에 있는 펑션들을 모듈들을 Elixir에서 불러 쓰는 거예요. 그때 얼랭에서 불러 쓴 모듈들은 엘릭스 모듈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죠? 얼랭 모듈들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면서 앞에 콜론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랭에 있는 타이머라고 하는 모듈에서 샌드 인터벌이라는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샌드 인터벌은 샌더, 우리 이전에 프로세스 공부를 좀 했었죠? 프로세스입니다. 셀프에게 틱을 보내는 거죠. 이 틱을 보내면 이걸 자기가 사실 자기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낸 사람도 자기고 받는 사람도 자기입니다. 요걸 받았을 때 누가 받냐요? 받느냐니까 밑에 있는 핸들 인포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뭔가 바꾸고 여기 있는 이 내용 어자인 스탯 요 내용이 반복되니까 하나로 다 퉁치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죠. 드라이 6번 드라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라이는 Don't repeat yourself. 무슨 말이냐니까 같은 코드를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코드가 두 번, 세번 쓰인다 그럴 때는 그때는 별도의 펑션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펑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p가 붙었으니까 private이에요.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얘는 얘 hidden to outside.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핸들 이벤트라든가 핸들 인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 모듈들, 외부 다른 모듈들이 불러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지만 얘는 이 모듈 내부에서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직 인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외부에게 숨기려고 할 때, 특히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의 각종 펑션들을 외부에서 마음대로 불러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다 이렇게 프라이빗. 그래서 외부에는 드러내질 않고 외부에 드러내는 건 이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데이터 닉슨과 비슷한 겁니다. 자, 그리고 렌더.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스테이틱 제로. 얘는 다이나믹 제로. 그리고 스테이틱 1번이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그리고 다이나믹 1번이 여기. 아니죠. 여기죠. 여기. 달러 표시는 빼고. 달러 표시는 스테이틱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스테이틱 1번인가 2번인가요? 2번. 그리고 나머지 여기까지 뭐 다이나믹 2번. 그리고 스테이틱 3번이 퍼센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쭉쭉 내려와서 계속 내려와서 끝까지네요. 스테이트 3번 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테이팅은 한 번만 날아가고 끝이에요. 언제 날아가느냐니까 첫 번째 이때 스테이팅 날아가고 끝입니다. 이때 스테이팅과 다이나믹이 다 날아가죠. 그런 다음에 유저 인풋이나 혹은 시스템 내부의 이벤트에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은 다이나믹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사용자가 이벤트를 입력하거나 혹은 시스템 내부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만 업데이트를 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